네, 한국체육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 계획 여러분들 잘 세우셨나요? 최근에 한 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세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 72%에 달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들이 꼽은 신년 계획 4위가요. 연인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연인 대신에 저희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여행길에 올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를 함께해 주실 여행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해가 바뀌어서 네, 2년에 걸쳐서 뵙게 됐네요. 네, 박재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제가 한 번 나왔는데 벌써 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2년 차가 됐으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분발하세요. 2년 차예요. 네,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영주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1부에서는 꿀정보 캐스터, 2부에서는 꿀여행 정보 수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소개해 주실지 정말 손에 땀이 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두 분 자꾸 와서 대화하지 마시라고요. 네. 네. 자, 박대진 작가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요. 연인들 그리고 뭐 부부들이 함께해도 좋을 만한 그런 어떤 로망의 여행지를 정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추천해 주실 곳은 어느 곳인가요? 아, 오늘도 유럽인데요. 유럽 중에서 연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고 요즘에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여행지가 있어요. 네. 바로 체코 프라하입니다. 아, 체코 프라하요. 네. 네. 벌써 예, 제 프라하만 나와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곳인데 네, 오늘 이곳을 선정해 오신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프라하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사실 볼 수 있는 풍경들이 그 유명한 여행지가 있지만 프라하는 좀 규모가 작으면서도 중세 유럽의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고요. 물가도 굉장히 싸고 이곳은 제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겨울 이맘때 다녀왔었는데 네. 겨울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봄에도 한번 제가 다녀간 적이 있는데 네. 봄에도 굉장히 또 좋은 풍경들이 많아서 이번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자, 저도 이제 예전에 사실은 뭐 친구도 그 비엔나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갔다 프라하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참 좋았던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근데 박 작가님 역시 다녀오신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전해주실 예정이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영주 씨는 아직 다녀오시지 않았죠? 네, 네네. 두 분은 일단 다녀오신 거고 저만 안 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신혼여행지로 이미 점 찍어놓고 지금 계속 갈 예정을 밀어놓고 있는 그것인데요. 네. 네, 오늘 정보 잘 주셔야 돼요. 네, 남자친구 생긴 바로 갈 거예요. 작가님 작년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도 혼자 가셨나요? 네, 프라하는 정말 혼자로 네, 혼자서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인들 때문에 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떡해요. 아, 예. 뭐 그렇다고 하고 저희가 프라하 오늘 자세히 짚어볼 텐데 프라하에 가서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볼거리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가장 프라하에서 유명한 곳은 아무래도 구시가지인데요. 프라하는 네. 물론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도시긴 하지만 구시가지를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예전에 중세 모습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건물들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하나는 그 구시가지 광장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네. 거기에서 뭐 구시청사나 아니면 앞에 교회 같은 게 네. 굉장히 좀 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좀 아름답게 돼 있어요. 이 광장이 넓어서 겨울 지금 같은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요. 네. 봄에 또 부활절 기간에는 또 이스터 마켓이라고 부활절 장이 또 열리는 곳입니다. 이스터 마켓이요? 예, 또 제가 여름에도 예전에 한 4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또 여름에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아름답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좀 많고요. 네네. 그리고 그 대표, 예, 이거 옆에 쪽에 있는 게 구시청사 탑인데요. 여기 네네. 이제 천문시계라고 해서 수백 년 된 시계가 있는데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예, 매시간 이제 정각마다 네. 시계들이 움직이고 위에 인형들이 나오고요. 꼭대기에서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또 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정각에 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네네. 네. 저도 저기 갔다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또 새롭죠? 네, 또 가고 싶고. 낮에도 네네. 있고 밤에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아, 역시 네, 유럽 쪽은 멋지네요.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네.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네. 아, 저는 지금 네. 공감할 수 없음이 굉장히 지금 아쉬운데요. 두 분은 네. 네, 보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요. 저는 이 얘기가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네. 저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네. 까르교 얘기 해주시겠어요? 네, 네. 프라하면 또 그 네. 다리를 한번 건너야죠. 우리가. 네. 네. 신혼여행지로 정말 찍어 놓으셨나봐요. 네. 네. 구시가지 광장과 함께 굉장히 제일 유명한 곳이 네. 아무래도 그 까르교인데요. 까르교는 프라에 있는 그 프라를 관통하는 그 불타바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네. 그 강에는 불타바요? 네. 네. 강이 굉장히 다리가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건널 수 있는 다리고요. 예, 그 다리 양쪽으로는 아, 네. 예,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죠. 아, 네. 양쪽에는 또 그 기독교 성인들의 그 동상들이 하나씩 있어서 네.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또 화려하고 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네. 다리를 걷다 보면 옆에 기념품 가게들이 굉장히 쫙 늘어서 있고 맞아요. 네, 거리 악세들이 공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굉장히 이른 아침에 가서 찍은 네. 사진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굉장히 없는데 한적할 때 찍으셨어요. 네. 원래 사람들 평상시에는 거의 뭐 걸기 네. 힘들 정도로 네. 네, 아름답고요. 아니, 몇 시에 가면 저렇게 한적한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7시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때는 호텔, 사람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거기 노점상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너무 네, 재밌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네. 엽서 같은 것도 직접 자기가 그린 엽서들을 팔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싸고. 파리 예. 네. 여행 가시면 이제 몽마르트 언덕 가면 네. 그런 예술가들이 네. 많은데 네. 그런 맞아요. 예술가들이 그 까르교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네. 빨리 가고 저것도 싶은데요. 중요한 거 혼자 가셨다는 거. 네.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네. 네. 아무튼 까르교까지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봤는데요. 작가님께서 또 사진 찍으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직접 다녀오신 곳 사진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요. 저희가 좀 보면서 이야기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예, 어딘가요? 프라 성이죠. 네. 예, 프라 아~ 그 야경이 굉장히 세계 그 유럽에서도 뭐 3대 야경으로 꼽힐 정도로 네, 유명한데요. 네. 아름답고 유명하죠. 까르교에서 바라본 또 프라 성 야경이고요. 네네. 네. 저 프라 성은 성 이제 외부 외관도 되게 아름답지만 내부도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그 투어하는 입장료 티켓을 들고 이제 끊어서 티켓으로 들어가면 뭐 황금소로라고 해서 예전에 금세공사들이 그 연금술사들이 모였던 이제 마을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네네. 뭐 카프카가 예전에 거기서 소설을 썼다는 그런 네. 집도 있고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예, 여기 이제 바칠라프 광장이라고 해서 아,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시가지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만 네. 이 바칠라프 광장 구시가지에서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가깝네요. 예, 광장이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저 끝에 보이는 뭐 국립 뭐 네, 박물관이라든가 아, 박물관 저런 곳은 영화에도 예전에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왔던 1편에서 아, 예, 네. 무도회 장면 찍었던 곳이기도 하고 네. 예전에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민혁명이 있었을 때 저 광장 앞에 모여서 또 이런 의미가 깊은 역사적으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와, 예, 여기는 이제 프라 그 네. 노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네. 레트나 공원이라는 데인데요. 그 네. 공원 위에 언덕에 있어서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 놀이 시설도 있는데 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네. 아래가 한 번에 담아있네요.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이라서 현지인들이 네. 많고요. 특히 커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울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페트리지요? 아, 예, 페트리지 아니라 레트나 공원이요. 레트나 예, 공원, 예. 네. 들으신 게 많군요. 네. 작가님께서는 저렇게 좋은 곳을 혼자 다니시면서 예. 사진을 이렇게 쫙 담아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 궁금한 게 저런 풍경들을 담으면서 혹은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는 뭐 일단은 뭐 풍경이 워낙 좋아서 뭐 아름답다는 생각도 하지만 네네. 프라 자체가 중세 유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아름다움을 좀 오랫동안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프라도 건물은 좀 낡아보이고 오래돼 보이지만 사실 내부는 리모델링을 다 해서 굉장히 아, 좀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네, 그래요. 영주 씨는 지금 앞에 사진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도 새삼 예전에 그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네. 저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까르교가 가장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 본 드라마 중에 프라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네네. 전두현 씨, 네, 김지혁 씨 나온 드라마인데 저 바로 까르교에서 김지혁 씨가
아, 예. 전도현 씨한테 밀루유떼라는 말을 배우거든요. 어, 그래요? 체코말로 사랑합니다인데요. 네.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서 반드시 네. 연인과 함께 가서 아, 저기서 그걸 네. 해볼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주 씨는 참 이쁘고 호기심 많고 머리까지 좋은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예요. 네. 이제 남자친구만 생기면 될 텐데. 반드시 네. 네. 까르교로. 알겠습니다. 네. 자, 까르교 정말 뭐 프라의 상징이죠. 네. 네. 많은 분들께서 그쪽 그곳에서의 로망을 꿈꾸시면서 갈 텐데 로망도 로망이지만 우리가 가면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 또 이 먹방 이야기를 네,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프라하에 가면 이건 꼭 먹어야 됩니다. 어떤 어,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프라하 가면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먹는 요리 종류가 많다기보다는 네.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프라하가 굉장히 물가가 쌉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배낭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하시던 분들이 프라하를 거의 마지막에 방문하시게 되는데 파리나 런던에서 못 먹었던 것들을 여기서 한을 다 풀기도 하고요. 네. 고기도 싸고 되게 싸기 때문에 네. 뭐 맥주도 싸고요. 네. 근데 어, 프라 음식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음식을 꼽자면 네. 어, 꼴레뇨라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꼴레뇨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발음들이 다 좀 애매해요. 네, 네 애매하죠. 아까 불타나 강도 있었고 그렇죠. 네, 꼴레뇨. 네, 네, 꼴레뇨는 네. 이제 돼지 그 어떻게 보면 족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 네.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제 독일의 슈바인의 학생처럼 돼지 그 정강이 뼈가 들어있는 족발들을 통째로 구워서 와. 기름기를 쫙 빼고 만든 요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겉은 좀 쫄깃하면서 속은 좀 부들부들한 고기가 있고 맥주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굴라시라는 네. 게 있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겨울에 먹으면 좀 더 좋아요. 이제 아. 굴라시는 어, 동유럽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하게 있는 요리긴 한데 네. 그 이제 소고기를 스튜 형식으로 만들어서 국물도 좀 있고 그래서 먹으면 약간 우리나라 육개장 맛도 나고 해서 아. 한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평소에 많이 찾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찍어오신 사진 있지 않으세요? 어, 저 사진 좀 봐야겠어요. 네, 제 사진은 네.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진이 지금 방송이 없으면 아마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어, 아, 이거는 이제 있네요. 네. 네, 이게 바로 꼴레뇨라는 아. 음식입니다. 예. 비주얼도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네, 근데 사실 양이 많아서 예, 혼자 네. 먹기엔 좀 많고요. 네. 한두 명이 먹으면 지금 한국 족발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네. 네. 그래요. 와. 알겠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프라하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꼴레뇨라는 네, 음식입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오늘 박재진 작가님 답지 않게 이렇게 주류를 소개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프라하에 가면 좀 꼭 마셔봐야 된다 이런 건 없나요? 네, 원래 영주 씨가 좋아할까 봐 맥주 얘기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아, 네. 기다리고 있어요. 프라하가 또 그러니까 벨기에나 독일의 독일처럼 독일만큼 굉장히 이제 맥주로 유명한 곳이죠. 맥주의 네. 자부심도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어, 프라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라거 맥주 투명한 그 황금색 맥주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 도시 그러니까 나라기도 합니다. 프리스나 아, 우르키라는 이제 체코 전통 맥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중에 하나고요. 아. 또 하나는 이제 체코도 지역마다 굉장히 유명한 맥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하에는 이제 스타로프라멘이라는 맥주가 또 프라하의 대표적인 또 맥주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부드바이저라는 맥주는 미국의 또 특허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버드바이저라는 맥주로 나가는 맥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네. 굉장히 또 유명한 맥주고요. 네. 코젤 다크라는 흑맥주가 또 유명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프라하에서 보면 400년 이상 된 또 흑맥주 집이 있어요. 또 그것도 네. 맥주로 굉장히 유명하고 가보면 더 분위기 좋기 때문에 그런 곳도 좀 가볼 만하고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네. 꼭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맥주도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저 또 길거리 음식 너무 좋아해요. 네, 맛있는 거 많죠, 또 프라하. 네, 해외 가면 길거리 음식 꼭 먹어보는데 네. 어떤 음식 있었어요, 체코에는? 어, 프라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뭐 볼 수 있는 건 이제 뜨르들로라고 해서 네. 네? 어, 뜨르들로라고 해서 체코, 뜨르들로. 예, 예, 네. 체코 전통 빵입니다. 예, 이게 뜯어먹는 거라서 아마 뜨르들로인 것 같은데. 아, 네네. 농담입니다. 아, 네, 그래요? 아, 네. 이제 커다란 봉에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한 걸 이제 똘똘 감아놔요. 감아놓은 아, 거를 이제 화덕이나 아니면 이제 숯불에서 아, 예, 굽습니다. 오, 네. 이제 돌아가면서 굽는 건데요. 우와. 다 구워지면 이제 빵 모양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오. 설탕이나 시나몬가루를 뿌려서 먹기도 진짜 합니다. 진짜 맛있겠네요. 저, 달달한 거네요. 예, 저게 한 줄을 다 먹는 건 물론 아니고요. 저 중에서 네. 이제 세네 마디 정도를 이제 따로 띄어서 파는데 네. 뜯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게 작가님 얼마 네. 정도 해요? 아무리 저거는 싸도 저거는 이제 50 코로나 약간
요즘에 백호르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천 원, 2,500원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네. 왜 저런 음식들을 하나도 안 먹어보고 온 거죠? 아, 저 작가님은 정말 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행 가면 맛집을 공략하기보다 저는 길거리 음식을 예, 예. 하나하나 다 먹고 배를 네. 채우고 하거든요. 뚜루뚜루둘러. 네, 네. 그다음에 네. 길거리에 감자튀김도 즉석에서 만드는 아~ 예, 슬라이스에서 파는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것도 한 2, 3천 원이면 먹을 수 있고요. 네. 싸네요. 예, 맛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말 프라하의 볼거리까지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영주 씨 더욱더 가고 싶으시죠? 네. 네. 가겠습니다. 신혼여행 전에 이제 떠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주 씨를 비롯해서 아직 프라하를 방문해 보지 못한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꼭 필요한 그런 여행 팁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전해 주시죠. 예, 프라하가 사실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이유가 프라하 공항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한글로 돼 있는 곳은 사실 일본이나 이런 대만을 가면 표지판이 한글로 그렇죠. 돼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저게 당당하게 써 있네요. 출국장이라고. 예, 사실은 네. 공항이 저렇게 표지판뿐 아니라 항공편, 그러니까 항공편명이나 지역 같은 그 전광판인데 거기도 전부 다 한글로 서비스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한글로 돼 있어서 여행하기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구시청사, 아까 말씀드린 구시청사 1층에 가면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여기 가면 또 한글화된 뭐 지도라든가 그런 안내 책자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또 방문해서 여행 정보를 얻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볼수록 마음에 드는 체크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도 한글 표지판도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캐리어 말고 짐가방을 메야 된다고 들었는데 체코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서요. 영주 씨가 많이 여행을 또 많이 다니셔서 네. 많이 아시는군요. 아니, 맞아요.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네, 파리나 런던 같은 데를 처음에 가고 이제 당황하는 게 네. 지하철에 예,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맨날 짐을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프라하는 에스컬레이터 전부 다 지하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하기 편리하고요. 예, 그래서 여행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하죠. 연인들끼리 물론 다녀도 남자친구가 들어주겠지만 성공자 날 때는 또 필요하니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역시 직접 다녀오신 분만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깨알 팁 저희가 전해드리고 예.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정보 없을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는 곳이죠. 대표적인 곳들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많이 가지 않는 곳, 않는 정보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사진으로 보셨던 그 레트나 공원 언덕은 사실 야경이나 이런 그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볼만 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영주 씨가 잠깐 말씀하신 페트진이라는 곳이 전망대인데 네. 예, 그것이 그 프라하에서 굉장히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전망대긴 해요. 근데 네. 거기가 사실은 모양은 파리 에펠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그렇게 그 정도로 화려하진 않고요. 사실은 그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네. 파리 전, 그러니까 프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풍경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하나는 그 신기하게도 프라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보다. 그래서 네네. 프라하에 가시면 베트남 쌀국수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그래요. 맛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쌀국수가 맛있고 한 접시가 보통 가격이 한 5천 원, 6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골목골목 베트남 음식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쌀국수 드셔보는 거 굉장히 추천하고요. 네. 또 하나는 프라하에 가시면 또 굉장히 놀라는 게 마사지 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리에도 뭐 발 마사지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마사지 샵이 이게 굉장히 뭐 좋을까 했는데 저도 직접 네. 가보니까 전신 마사지나 발 마사지가 아니 프라하에서는 마사지를 누가 주나요? 거기도 중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아마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이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태국 사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동양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동양 사람. 예. 굉장히 시원하고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그것도 여행 중에 한 번씩 가볼 만한 것 네. 같아요. 네, 예. 베트남 쌀국수랑 예. 발 마사지는 예. 정말 프라하와 예. 어울리지 않지만 싸게 할 수 있다니까 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비엔나에 갔다가 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유럽까지 간 김에 예. 체코 프라하 외에 좀 근교 여행지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프라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또 많이 가는 근교 지역이 체스케 크롬노프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네.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프라하도 물론 아름답지만 여기는 네. 동화 속에 온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인가요? 예, 여기가 체스케 크롬노프고요. 진짜 동화 같네요. 겨울에 갔었는데 뭐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굉장히 아름답고 네. 여름엔 또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네. 좀 더 아름답죠. 더 예쁠 것 같아요. 예. 체스케 크롬노프. 예, 체스케 크롬노프라는 네.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그 까를로 비바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는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지만
마을 자체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는 네. 독일이랑 이제 국경이 인접해 있는 마을이라서 네. 네. 사진이에요, 잠깐. 예, 사진입니다. 그림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네. 아, 그림 같아요. 예, 여기는 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온천이라 온천 마을이라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대부분 다 이제 스파처럼 이제 들어가는 온천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 사실 여기는 마시는 온천이거든요. 마시는 온천. 그러니까 이게 네. 광천수가 굉장히 그 위장병을 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전부터 베토벤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다녀갔을 정도로 오, 예. 컵을 들고 다니면서 저 온천수가 다 무료로 마실 수 있어서 아, 어디서든지 이렇게 네. 온천을 마시면 되고요. 온천마다 네. 번호가 붙어 있고 아. 그 번호에 따라서 약간 약효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기 아.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마시는 즐거움도 또 있죠. 오, 그래요. 피부가 좋아지는 예. 동안 피부를 예. 위한 위장이 좋아지면 뭐 피부도 좋아진다고 아, 하니까 네.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아 파리가 아니죠. 프라하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근교 여행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직접 보고 먹고 이런 거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일단 프라하 가시면 프라하는 네. 또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프라하의 그 플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 프라하에서 뭐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네. 맥주 공장 투어가 있습니다. 우와. 맥주 공장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라거의 원조인 네. 예, 필스 오리켈이라는 맥주를 직접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 나무통에 있는 맥주를 직접 투어를 이용하면 이제 이 통에 있는 맥주를 직접 따라다가 마실 수가 또 있어요. 바로바로 네. 바로 만든 맥주를 마실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재미가 있죠. 맥주 애호가분들 이거 진짜 정말 한 시간만 네. 달려서 가겠는데요? 네, 영주 씨는 꼭 가셔야 되는 네, 별 다섯 네. 개입니다. 별 다섯 개. 영주 씨 별표 하는 거 지금 다 보였어요. 네, 별표 다섯 개고요. 네. 여기부터 다녀오실 것 같은데 네. 네, 그 밖에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네. 프라하 여행 다니시면서 정말 잊지 못할 어떤 네,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기억이 뭐, 있다면요? 사실 장소를 보면 사실 네. 프라하에 뭐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에피소드라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이제 벌써 작년 봄에 다시 프라하를 간 적이 있는데 까를교를 이제 사진을 찍으러 네. 갔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다리 위에 사실 지붕이 없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갑자기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이제 옷이 다 젖었습니다. 네. 아 이게 도대체 이 낭만적인 프라하에서 혼자 다니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네. 비가 딱 그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다리 위에서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까르기 네. 위해서 무지개를 또 바라보니까 굉장히 또 풍경이 아름다워서 아, 또 이게 저한테 주는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또 있었어요. 네. 또 하나는 그 까르교에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 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 거리 연주자들이 사실은 뭐 까르교 위에도 있고 구시가지 광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곳곳에 골목골목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재작년 겨울에 지나갔을 때는 우리나라 그 광고에 나오셨던 그분이 계신데 와인잔으로 그 음악을 연주하시는 카메라 광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거리의 악사분 중에 그 광고 모델이셨던 분이 또 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셨어요? 네, 그분은 원래 유럽 전체적으로 유명한 거리 악사인데 네. 광고 우리나라 광고 캐스팅이 돼서 아~ 카메라 광고를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정말 혼자 가셔가지고 기억에 네, 남으셨어요. 감동적인 예, 기억들이 예.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프라 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영주 씨 어때요? 설명 들어보니까 신혼여행인지 여전히 프라하인 거죠? 네. 당연하죠. 네, 두근두근 되고요. 지금 얼른 가고 싶은 얼른 남자친구 만들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여행지 선정해 오실지 너무 기대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슈퍼맘 리턴즈 새해 첫 여행은 저희가 체코 프라하로 한번 떠나가 봤습니다. 예, 떠나고픈 여성분들의 로망을 저희가 대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여행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맘 리턴즈는 저희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